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3기 신경 봉독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.
약천계하고 법성계를 외우겠습니다. 목탁체죠. 약천계 한 분. 정왕 주야신 이목한 잘 중생신
8942번 나가서 좀 차정했어야 되겠네. 8942. 8942.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도, 차가 8942. 없으세요? 빨리 가요, 빨리. 그 차를
놔두고 얼른 이따 갔다 와요. 환경 약창제를 이렇게 외우니까 우리가 법회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화엄신중 기도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. 화엄신중 기도를 전체 우리가 잘 올리는데 결국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많고 많은 신중님들에 대한 기도입니다.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지켜주는 그런 그 신장님들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체 신중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매 법회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외우니까 신중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이고 또 잘 지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. 오늘 그 나눠드린 유인물의 제목을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 강설 만일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. 우리가 지금 겁도 없이 80권이나 되는 거대한 화엄경 이 천하에 제일 가는 경전 이 천하에서 또 어떤 그 서적보다도 양이 제일 많고 또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또 그 이치가 가장 심오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화엄경을 공부하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.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다.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이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. 그랬어요.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품이다. 화엄경을 그렇게 보았습니다. 그건 이제 이쪽 뭐 불교 국가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뭐 신학이라든지 서양 철학 온갖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동양의 불교의 환경을 보고는 그렇게 탄복을 했습니다.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. 이러한 그 이 세상에 가장 격이 높은 부처님의 가르침 환경을 우리가 만일결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. 우리가 뭐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죠. 축제가 많습니다. 그런데 불교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람의 하루의 삶의 가치 아니 한 시간의 삶의 가치 아니 1분의 삶의 가치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. 사람이 하루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는 참으로 값지고 위대한 것이다. 하루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백억짜리 로또 복권이 매일매일 터지는 것하고 똑같다. 오히려 뭐 세상사로 비유를 하자니 그렇게 말하지 그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다. 우리는 지금 무사히 정말 무사히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와서 화엄경 공부를 합니다. 하지만은 어제 돌아가신 분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더 살기 위해서 소한 방법을 다 강구했을 것입니다. 뭐 비록 이 화엄경 회상에 오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온갖 산소 호흡기를 동원하고 그냥 민겔 주사를 동원하고 급하게 그냥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별별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
이 시대의 최고의 그 의술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결코 한정된 이 생명은 어제 끝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. 오늘을 못 삽니다. 오늘은 없습니다. 그분들에게.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까? 정말 이 삶 자체가 최고의 축제예요. 개개인, 개개인에 있어서 최고의 축제입니다. 그러한 사실을 이 화엄경은 또 일깨워줍니다. 우리에게. 무심히 살아왔고 또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지중한 가치 지금 있는 그대로 뭐 내가 딴 사람이 되고 수행을 얼마나 해서 무슨 도통을 하고 공부를 얼마나 하고가 아니라 그런 조건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생명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 이 사실이 참으로 값지고 소중하고 하다고 하는 사실.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제다. 하루의 삶은 어마어마한 축제다라고 하는 이런 이치를 깨우쳐주는 게 바로 환경의 가르침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을 많이 파악한 서양의 그 학자들은 환경이야말로 참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걸작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을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네요.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환경 강설 만일 결사다. 이 환경 강설 만일 결사에 동참을 하셨다고 한 이 사실은 축제 중에 더욱 이제 값진 축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밑에 내용은 이제 본문에 공부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5쪽 대방음을 환경 왕복서 보겠습니다. 이 왕복서는 말씀드렸듯이 증관 청량국사라고 하는데 청량산에서 화엄경을 공부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청량국사 국사까지 됐었죠. 근데 우리나라의 오대산을 청량산 그렇게 합니다. 중국의 오대산도 청량산이라고도 하고 오대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. 똑같습니다. 그 모양이 아주 닮았어요. 그 산이 수려하고 잘생긴 걸로 보면 우리나라 오대산이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. 뭐 그 잘생기고 못생긴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오대산, 내지 청량산이 있고 중국에도 오대산, 청량산이 있습니다. 거기에 계시면서 그 환경 연구를 깊이 하셨던 청량국사 그분이 그야말로 짧은 서문에다가 환경의 내용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왕복서라고 한 것입니다.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.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러이라. 이 여덟 글자 속에 참 사람이 살아가는 일,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일, 추나 추동이 바뀌고 모든 상황 들이 이 여덟 글자 속에 다 잘 표현되어 있죠. 화엄 중요히 유야하고 온갖 아름다운 것, 미묘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남음이 있고 초원사의 형출자는 기유 법계라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그 말과 생각을 다 초월해 멀리 벗어나 있어. 그것은 법계라고 그래서 오직 법계라 그랬는데 이 법계란 뭐라고? 우리들 자신이다 그랬어요. 진리의 세계다. 우리들 자신이 진리의 세계다. 부연현미하고 소악신경하며 현미한 것 현미하고 미묘한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신경, 마음과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과 또 마음이 상대하고 있는 세상사
그걸 대상 또는 경계 그렇게 표현하죠. 마음과 마음이 상대하는 경계들을 환하게 밝게 비춰. 그리고 국리진성이라 이치를 다하고 또 성품을 우리 마음, 마음의 본성까지도 다 드러낸 것, 다 파헤치는 것. 그리고 철과 해인이라 인과, 우리가 인과란 말을 하죠. 인과의 문제.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인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하는 문제라든지 뭐 곡식을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문제라든지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결과를 얻는 문제라든지 공부를 잘해서 그 공부 결과 기도를 해서 기도의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인과입니다. 그런 문제를 낱낱이 다 갖추고 있는 것, 그 설명을, 그 이치를 낱낱이 다 갖추고 있는 것. 그리고 그 설명이 너무너무 풍부해. 왕량중리라 깊고 넓고 태평양 바다가 넘실대는 것과 같이 그런 그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. 그래 광대실비 넓고 커서 뭐 어떤 내용이든 다 갖추고 있다. 실비 그건 뭐라고? 오직 대방광불 화엄경이다. 그렇습니다. 오직 대방광불 화엄경이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차례 교주난사라 제목을 그렸어요. 제 산문의 교주난. 교주는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. 이 교주는 우리 모두인데 우리 모두의 대표가 또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. 우리 모두이면서 우리의 대표가 석가모니 부처님. 우리 낱낱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래도 그중에 뭐 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. 세상사가 그렇듯이. 그래서 여기 이제 교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이면서 우리 모두의 대표인 부처님. 난사라고 하는 말은 어려울 난자 생각사자. 생각해내기 어렵다.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. 난사. 그런 제목인데 고하세존이 십신초만에 정각시성하사 그랬습니다. 법계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고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다. 그러므로 우리 세존께서 십신초만에 열 가지 몸을 처음 만족하네 그랬어요. 이건 결과가 만족하다.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 결과적인 입장으로 갖추어진 입장으로 볼 때 그것은 열 가지 몸이다. 열 가지 몸이 다 갖춰졌을 때 정각시성이라 정각을 바른 깨달음을 비로소 이룬다 그랬어요. 그 윗물에 십신을 한번 보겠습니다.